네. 주역으로 가시죠. 네. 자, 그러면요. 자, 오늘의 신스틸러 주역의 네. 테마는 뭐예요? 네, 쇄신통합. 그리고 지금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세포분열이다.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주역입니다. 주역의 네. 세포분열로들 쇄신통합하는 네. 겁니다. 3위는요? 네. 공정관리위원회. 이거 이제 국민들이 와글와글 정말 자유파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국민들이 화가 나 있고 톡방에서 또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모든 도미노가 있잖아요. 네. 왜 그렇게 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근데 공정관리위원장이 이제 김영호라는 분이 네.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다 그래 이해했고 그래 이제 뭔가 쇄신을 하겠지까지 했는데 김세연 이석연 그 공천위원들 선임하는 거 보면서 자유파가 실망했어요. 특히 김세연은 네, 김세연은 아니지. 거기서 화가 났는데요. 그럼 보십시오. 이게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건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인데요. 공천심사위원회 준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었어요. 네. 그 준비위원장이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금 3시에 뭐 이거 확진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뭐 전문가에서 네. 한다 그러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김영호를 선임했고 그 다음에 위원들 위촉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석연이 황교안 종로 나가라. 뭐 권한은 없다. 막 네. 이렇게 좀 막 네. 막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이 황교안 대표를 무능하게 봤고 이게 뭐지? 뭐지? 이러다가 또 이상하게 되는 거야. 유승민 들어와서 유승민당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뭐냐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단이라는 그 별거 아닌 여자를 들여오는 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예. 조경태 의원은 그 김영호라는 공간위원장을 했으면 준비위원회는요 그냥 준비위원회 퇴진을 네가 맘대로 해가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제가 이 가게를 하는데 청소 제일 잘하는 뭐 예스콘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하고 관여를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를 하고요. 아 이번에 이런 정도면 우리 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겠네요. 까지 하는 게 준비위원회죠. 했으니까 네. 우리 끝. 청소업체가 우리 집 그런 보석도 저기 있고요. 여기 그 주인도 바꾸셔도 되고요. 와이프도 맘대로 바꾸셔도 돼요. 그 예스콤이 와가지고 지금 다 맘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65년을 집권한 정당입니다. 그렇게 핫바리가 아니었고요. 또 어째 이렇게 일들을 핫바리처럼 처리하느냐 이거에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난 건데 저는 모든 화나 긍정적이지 않은 감정들은 욕구가 불만되기 때문이거든요. 자유파의 국민들의 그 특히 당원들의 그리고 우파 지지자들의 욕구를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저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그리고 공천관리준비위원회가 잘 못했다. 그리고 김영원 지금이라도 알아차려야 되고요. 네. 황교안 대표도 저는 노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왜냐면 이거 황교안 대표님이 한 일이 아니에요. 네. 준비위원회가 있고요. 너무 관여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이건 아니네까지는 너무 또 대표가 시시콜콜 관여하면 그쵸? 대표가 혼자 다 하냐 이게 네, 그럴까봐 맡긴 거죠. 맡긴 거죠. 근데 맡겨도요. 예스콤한테 맡길 때는요. 바퀴벌레 잘 잡으니까 맡긴 거예요. 근데 보석을 가져가고 주인을 바꾸고 와이프를 바꾸면 그게 바퀴벌레 잡으라고 한 일입니까?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요 공천을 관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주역이라며 여기 악역. 아니 저는 주역 내 악역입니다. 왜냐면 아, 정신을 왜냐면 이게 지금 우파의 목소리인데 네. 너무 왜 아는 분들은 네. 찍히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네. 찍히고 안 찍히고 저 노빠꾸고요. 왜냐면 지금 김영호 위원장까지는 다 오케이 했어요. 네. 근데 이 위원 지금 이석연과 김세연은 너무 와글와글 사람들의 말이 많거든요.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뭐 그리고 깜도 아닌 사람들을 올린 것도 알아요. 그리고 저 정치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올려가지고 뒷판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거의 모든 분노는요. 지금 특히 유튜버를 유튜브로 깨우치는 대다수의 70%의 국민들은 유승민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유승민 들어올까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역 2위도 가겠지만 그래서 지금 아주 큰 분열들이 일어나고 세포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 시작은 여기였고 조경태 의원이 준비위원장이었으면 저는 뭐 물론 이슈를 지금 잘하시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이거 잘하셔야 된다. 안 하면 나중에 당에 역적이 될 수 있어요. 아무도 그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이거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했나 보다 왜 뭐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떤 팩트가 일어나면요 그 사람을 누가 들였는지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화만 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한테 화만 내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네. 잘못한 네. 거다. 네. 황교안 와 다 도빠가 될 수 네.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위원장 잘 만나서 네.
잘 주문해야 되고 김영호 위원장 정신 차리고 김신혜 씨 지적대로 공천관리위원들 잘 지금 저 컨트롤하고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 지금이라도 빨리 잘라내야 돼. 빨리 자르고요. 빨리 안 자르면 큰일 난다. 한두 명 정도는 이 지금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든 뭐든 한두 석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아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왜냐면 디즈니랜드도요. 네.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상상을 하면 땀을 알아본 사람이 있고 야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비판자가 있고요.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면서 우파의 새로운 세판이 짜지는 건데요. 자기네들끼리 싹 뭐야? 그리고 유승민 싹 들어와서 그거는 상상치도 않던 일이고요. 유승민에 대한 분노는요. 저희 지난주 방송한 것도 지금 예. 20만 넘게 받더라고요. 예. 네, 유승민 의원은 이제 근데 여기서 하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뭐 비밀일 수도 있는데 예. 왜 이런 결정이 났느냐? 왜냐면 국민들한테 그 아까 화가 날 때는요 네.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그러라고 당의 대변인이 있는 거고, 그럼 대변인 단이 있는 건데 대변인 단이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대변인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화를 줄여 주고 싶은 마음에 이래저래 저는 취재를 하고 다녔는데요. 나름 유승민과 그 몇 달 전부터 유승민 통합을 하면 당 지지율이 오르냐 안 오르냐를 계속 거의 아주 자주 여론조사를 돌렸대요. 그리고 결론은 그 당시 결론은 유승민이 아니죠. 그 바른미래당 계열의 우파들을 들이면 지지율이 오릅니다라는 결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든 뭐든 어려운 결정을 한 거예요. 원치 않아도 왜냐면 저걸 해야지만 지지율이 오른답니다 하면 선거 시즌이 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마음을 그럴 수밖에 없나 보다라고 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 지금 이 만날 시즌에 여론조사를 다시 돌려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누가 좋냐 누가 안 좋냐 누굴 빼야 되냐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선거 전에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의 어떤 그때의 대안과 몇 개월 왜냐면 정치는 30분마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파의 손학규가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바른미래당 그지같이 만들어줬잖아요. 그지같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지같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그냥 멀쩡한 척, 아까 원종건처럼 멀쩡한 척하고 느낌표 찍고 있을 때의 지지율은 조금 오르는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손학규가 그렇게 하면서 쪼그라든, 손학규는 더 거지 같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의 지금 새로운 보수당 한 줌에 8석에 해봤을 땐 지금 지지율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10% 이상? 합쳤을 네. 때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그러면요, 나와요. 그러면요, 결론은 봐보세요. 황교안 대표든 뭐든 결정은요. 우리 우파의 승리, 집권하는데 승리일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건데 지금 유승민은 승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물론 제가 마음을 알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전의 결과와 지금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의 결과는 분명히 저는 유승민은 제외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보셔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욕구가 있는데 좀 풀이를 해주고 좀 화를 잠재우고 해석을 해주고 그것이 필요한데요. 그냥 다른 거 하면은요 계속 와글와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후의 결론을 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만큼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용호 위원장이 좀 잘 해주시고요. 이석연, 김세현은 좀 고려 좀 해주세요. 고려가 아니라 바꾸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자, 2위는요. 김문수 외 2인. 여기는 이사견 여기인데 이게 바뀌었네요. 네. 예, 그 여기는 아니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네. 이건 잘못된 김문수 외 2인은 보통 이제 김문수 정광훈 네. 목사님 그다음에 그 한 분 누구죠? 이 정규재 주필님. 네. 네, 지금 사실이 막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번 주에 와글와글 네, 아주 센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와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모든 부부싸움은 사실은 뭐 남편만 잘못해서 일어나거나 와이프만 잘못해서 일어나진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약간 여기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님 있잖아요. 네.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두 방송에 다 출연하고 있거든요. 네. 이쪽 황교안 대표님을 지지하는 쪽과 이쪽.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와 아빠, 황교안 아빠와 김문수 엄마를 다 사랑하는데 이제는 둘이 이혼한다니까 너무 슬프대요. 그래서 아빠랑 살기로 했는데 엄마랑은 면접 교섭권만 갖게 돼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이 우파와 한국당이 서로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사이사이 왜냐면 모든 것은 이제 이렇게 싸우네 이렇게 분열됐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고 있을 때는 욕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욕구를 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조절해서, 그렇죠. 네. 다 밥 해줘. 그런데 나 밥 못해줘. 그럼 시켜줄게. 그러면 알았어. 시켜줄 거야. 진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바뀌는 건데요. 지금 서로 안 바뀔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있다.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우파 국민들도 반으로 나뉘었거든요. 그래도 황교안 대표를 지지해서 가야 된다와 아니다. 이제는 기다릴 수 없다. 신당창당 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게 합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쳐질 수 있을까? 그럴 때 저는 정치가 어려울 땐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그 사람 몇인의 사실 일이고 그들의 팔로워들의 또 어떤 부딪힘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하나씩 제 뭐 많이 좀 속상하신 분들도 있고 화가 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김문수 지사님은 이번 사실 공천관리위원회 1위였어요. 네, 그 지지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자유파 10월 3일 9.1 혁명에 정광훈 목사님이랑 김문수 지사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겁니다. 제일 멋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진짜 우파를 살리고 이렇게 빠져줄 때 제일 멋있으신데 그 공천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있으셨다고 저는 보여져요. 특히 김문수 지사님보다 정광훈 목사님은 아예 그런 표현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그 기독자유당에 대해서 비례는 기독자유당을 찍어주십시오라는 공개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이 투사 백인이라고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은 사실은 백석의 공천권을 원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리얼은 뭐냐면 실제로 정광훈 목사님이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연예인으로 치면 팬클럽 관리를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예, 우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셨고 또 광야교회에서 그 투쟁을 했고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누구에게 권한을 주고 뭘 하고 이렇게 교회 그냥 교회가 있으면 야 우리 아들이 이제부터 할 거야 이제 우리 아들 밀어줘 하면 신앙은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것도 이제 비판이 있지만 근데 정당은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갑자기 예를 들어 황교안 대표님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어떤 권한을 드려봐요. 난리가 납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님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당은 제가 생각할 때 당은 그 권력을 만드는 회사고 그 시즌 대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전 대표 홍준표 대표 생각해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대표를 지금 맡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권한을 갖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못하면 바로 심판받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곳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 그 아스팔트, 아스팔트 계열이 이제 합쳐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화났던 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유승민은 아니지에 다 반문 연대가 아니라 반유 연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유승민을 그냥 들어와서 꽃길을 깔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도 그럼 좀 적극 대응을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화가 지금 분열로 보이는 카드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 의미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계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광 목사님이 의미도 있지만 정광 목사님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또 의견들이 나오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당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정광 목사님이 당연히 좀 나를 제낀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왔고 저는 이제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통합을.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당원이고 국민 중에 한 사람이지만 개인의 느낌은요. 이 아스팔트는 너무 알아주지 않으니까 서운해진 거예요. 알아줘야 됩니다. 당은. 알아주는 방식이. 그리고 그들의 공헌도 크고요. 공헌이 큽니다. 근데 3년 동안 그렇게 싸워왔는데 언제 조직이 안 싸워 그렇게 그렇습니다. 했겠어요. 근데 전권을 줄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권 이석연과 김세현 정도의 아스팔트의 그 계열에서 존경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두 카드 정도는 공천심사위원으로 전 누굴지는 모르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석이든 두. 그러면 잠잠해져요. 그게 현실을 가능한 협의입니다. 협의. 그러면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투사 백인을 공천해라 그거는 사실은 또 오버입니다. 왜냐면 백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사인 사람은 많지만 투사인 사람이 꼭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는 구조예요. 예, 뭐 전과 있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진짜 100인이냐 했더니 10인 정도밖에 없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공천관리위원회는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닌 게 지금 지역구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거든요. 네. 이제 비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아스팔트 계열에서 많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구 가실 분들이 몇 있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비례 가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비례 논의는 시작도 안 됐고 비례 공천관리위원회는 다르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지사님이 지금 만들려는 신당, 이제 제가 가까운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신당 창당은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뭐 혁명 배금단 그건 다른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고 지금 김문수 지사의 원탑 그 신당에 대한 게 가장 논의가 뜨거운 거고 되면 이제 진짜 잘 새로운 판이 짜질 수도 있지만 또 우려가 되는 건 정말 분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50대 50에 걱정이 되는 거고 잘 되면 진짜 희망이 있는 건데 도박 같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도박보다는 김문수 지사님이 황교안 대표님을 입당시킨 분이에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성품이 좋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생각하고 누구보다 좌파나 공산주의가 어떤지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근데 그럼 그 한 줄과 또 하나는 김문수 지사님은 이 대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 총선 전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대로 이번 시즌이 안 움직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룰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김문수 지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정도 하면 여기에 어느 정도 한두 표 지분이 오는데 지분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좋게 보면 완전 새로운 판이 짜진 거고 황교안 대표님이 신인이고 국민들이 하던 그걸 나쁘게 보면 구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구태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룰이 이상하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수의 룰도 아니고 엉뚱한 룰이 생기니까 김문수 지사님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역구 선거는 지금 요 정도 공천 그냥 국민의 의견입니다. 공천심사위원 2석 정도를 어떻게 정말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추천받는 것이나 그런 것들 정도면 이 화가 아스팔트 화가 좀 줄어들진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이 만들려는 신당 이름은 자유통일당이래요. 이름 가칭은. 근데 여기에 물론 뭐 이현주연까지 쭉 이렇게 뭐 또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은다 우리공화당까지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회의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한국당과 괜히 분열이 나뉘는 표가 될 것 같은 확률이 높고요. 물론 그렇게 다 모아서 그때 협의를 잘해서 한국당이랑 함께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죠. 근데 이 모든 시작은 유승민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강지처가요. 제일 화딱지 날 때가요. 술집 여자를 데려와서 호적에 올릴 때예요. 술집 여자는 나가서 노르라고 해요. 나가서 기생 미안한데 기생을 한 거 저는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기생은 나가서 잠깐 있는 거지 왜 와이프로 호적에 드리냐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에 대한 화가 그 정도입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신당 창당하기 전에 이 에너지일 때 꼭 저는 황교안 대표와 김문수 지사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강욱 목사님은 좀 뒤로 이제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역할 정말 하셨지만 계속 종교적으로 앞장서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김문수 지사님과 황교안 대표님이 꼭 이 시점에 만나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그 에너지를 비례에 관련된 거는 또 일정 부분은 아스팔트에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2월 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창당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또 한국당은 쉿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너무 분란이 세지고 아깝습니다. 이런 시간이 너무 아깝고 다 합쳐야 합니다. 이제. 예. 근데 유승민은 빼고 합쳐야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한국당도 결론을 내릴 때다. 예. 유승민은 들어오지 마라. 예. 그렇게 이제 공식 논평이 나와야 될 때 같습니다. 참 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 이게 제 보수 통합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김형호 위원장이 잘해줘야 됩니다. 예. 왜냐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그거를 잘해줄 위인이라고 믿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최종은. 근데 저는 김용호 위원장의 표정과 말이
살짝 그 걱정이 되시죠. 예, 뭐 이완이라고 그럴까요? 이 말에 힘이 있으려면요 표정과 심장이 같을 때 힘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말은 쫙 뱉는데 표정이 살짝 자신이 없다든지 심장은 또 다른 데 약간 뭘 생각한다든지 이러면요 네. 말이 공허해집니다. 맞습니다. 예, 뭐 터트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 뭐라고 네. 터트리잖아요. 근데 네. 뭔가 그 힘이 없어져요. 근데 네. 그걸 요즘에 조금 읽었는데 김영호 위원장이 뭐 연세도 있으시고 국회의장까지 네. 하고 그 국회의장하고 이제 정계 은퇴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욕 안 먹으시려면 네. 지금 말과 표정과 네. 심장이 같게 행동을 맞습니다. 하시고 거기에서 더 욕을 안 먹으시려면요 진짜 단호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말에 몇 가지 멋있게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밀어붙여야지 네. 여기서 좀 흔들리면은 여기서 흔든다고 하면서 네. 그 말도 좀 맞는 것 같은데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예. 여기서 또 쑤시면 그것도 또 배려 안 해주면 안 되는 예. 것 같은데 또 흔들리고 그러니까 자기 그러면, 찾아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 근데 자기 찾아오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김영호 위원장은 진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 자유파의 쇄신도 하면서 통합을 할까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과제를 그것만 하고 이제 집에 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야지. 그 역사에 고마운 어른이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다 하면 박수 받는 거예요. 아이, 그럼. 네. 아, 박수 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박수 받을 때 맞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네, 하지 마. 맞습니다. 박수 받을지도 하지 말고 네. 그냥 소신을 다하고 나는 그냥 한 줌에 제가 되어 나간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죠. 네. 그래 이제 잠깐 무슨 이 뒤에 이눈치 어, 내가 그렇게 한 평판을 받을까? 맞아요. 내가 뒤에 뭐 네.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소임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고. 예, 그 여기 다, 이 당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드셨습니까? 국회의장까지 시켜줬고 여기서 다 했잖아요. 그럼. 하실 걸 다 하셨고 몇 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 회사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연봉까지 해주는 회사에 이제 마지막 희생하고 가시는 거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요. 네. 지금 김영호 위원장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촛불 예전에 촛불 어디 갔던 그 사진이 이제 돌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영호 위원장의 갔을 수 있어요. 아, 왜냐하면 어디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65명인가요? 우리 탄핵했던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진짜 여론이 이래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기회주의와 그동안 소신 없었던 것에 대한 얼마나 부끄러움들이 다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번에는 기회주의가 되지 마세요. 그냥 진짜 쇄신할 사람은 쇄신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을 뽑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천, 아, 여기서 이제 하나 좋은 얘기를 좀 드리면요.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사만 하는 곳입니다. 근데 국민배심원단을 만들게 당원단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배심원단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공천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지도부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배심원단이 있는데 여기서 서류들이 올라오고 이제 2월 5일까지 지역구가 마감입니다.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마감이 되면은요. 네. 국민 배심원단이 몇 명이 될지 모르는데 이게 당원당규에 이미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이쪽에 넘겨서 대다수의 국민 배심원단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결론이 확실하게 나면요. 근거가 있는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없대요. 그 제도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잘 활성화된다면 공천심사위원회가 모든 전권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서류는 지도부로 갈 수가 없대요. 네. 다시 살릴 수도 없대요. 그래서 그 국민 배심원단이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하나의 장치가 우리가 삼권분립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근데 이 당에도 권한이 한 곳으로 쏠리면요. 네. 당연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까지는 아니지만 국민 배심원단이란 제도가 저는 좀 잘 진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좀 기대를 그리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보수 우파 시민들에게 네. 욕먹을 각오로 감히 좀 말씀드리면 분열을 우리 국민들이 조장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보수의 이제 그 한국당이 큰 이제 본가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김문수 전광훈 목사로 한 요번에 그 지금까지 3년간을 고생해왔던 그 참 신도들 그다음에 네. 목사님 김문수 제사 그 네. 그 추사들 이 집단이 있고 뭐 또 다른 세력도 네. 있고 그런데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에요. 네. 의견을 조율할 때 조율하게 한번 믿고 내비두는 자세가 우리 저 시민들한테 필요하지. 여기서부터 미리 그냥 우리 화가 저, 나서 예. 미리 시민들이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면요. 이 분란을 착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어? 하면서 봐. 내 따르는 지도자, 아, 내 지금 후견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그럼 나는 거기. 잘라줘야 되네.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저도요.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게. 댓글. 예를 들어서 댓글이라든가. 제 지금 46만 명이. 구독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독. 자의 눈치를 보면은 내 소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제 소신을 꺾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꺾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흔들려요. 그러나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제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 자기네들 팔로우에 흔들리면은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맞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될 수 있으면 이만큼 불만이 있어도 일단은 지금 막 통합하려면 아, 토론하고, 뭐, 서로가, 네. 뭐, 이렇게 좀 나누고 이래야 되거든요. 싸우기도 하고. 싸우기도 네. 하면서, 지분도 서로 뭐 챙기려고 다 그러겠죠. 근데. 뭐, 과한 지분은 안 되지만. 과한 지분은 안 되지만, 그걸 네. 조율 중이니까, 네. 우리들도 믿고,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지. 이걸 밑에서부터 황교안은 안 돼, 또는 전광훈은 안 돼, 지금 뭐, 김문수는 안 돼. 뭐. 아유, 좌파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제일 네. 좋아하는 그냥 일입니다. 그냥 그것만 네. 우리가. 우리가 한번 조금 좀 냉정한 자세로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생각에는 네. 잡음은 있지만 결국은 잘 될 걸로 봐요. 유승민 빼놓고 네. 유승민 그쪽 빼고 빨리 발표해야 됩니다. 나머지 유승민 안 된다고 정강훈 목사님이나 네. 김문수 지사하고 한규환 대표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잘 저는 잘 될 걸로 보는데 장기표 선생 등등 이현주 네. 잘 될 걸로 이미 봅니다. 이미 닥쳐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잘 안 되면 저부터는 나서려도 난리 칠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조율 중이니까 여기서 섣불리 뭐 이렇게 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좀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보고 그러나 유승민은 안 되는 건 뭐 어느 파나 다 얘기하고 유승민 파 외에는 다 얘기하고 그건 공통점이니까 공통분모니까 그거 제거하는데 우리가 의심을 모으고 나머지 약간 좀 차분해질 필요 있다 이런 말씀 제가 감히 욕먹을 각오로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또 지도자들한테도 제가 좀 조금 저 말씀 나온 김에 쓴소리가 아니라 이제 제 의견인데 황교안 대표도 말하자면 공로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 김문수 네. 지사 등등 그 다음에 뭐 다른 시민단체도 공로는 조금 인정해주되 과하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어렵네. 공로는 인정해주되 중심을 가지고 밀어붙여라. 밀어붙이는데 그들의 공로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도 네. 와이프가 그 저 고생한 거 있잖아요. 네. 고생한 거 알아줘야지 네. 이걸, 이걸 몰라주고 야 너 나 무조건 따라 내가 남편이잖아 가장이잖아 이게 뭐야 야 이렇게만 안 되고 이제 밥도만 먹고 쫓겨납니다. 아 여보 그동안에 우리 살아오면서 네. 참 고생했어 지금, 내가 인정해줍니다. 네. 그러나 우리 중요한데 이거 있잖아 우리 이거 이번에는 이거 가야 돼 내가 직업을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네. 당신이 좀 못마땅해도 갑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공로 인정 내 말 무조건 따라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네. 이혼되니까 맞습니다. 이혼되지 않게끔 네. 가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제 지사님께도 부탁드리는 건 공로 국민들 다 알아요. 근데 공로 국민들 다 국민들한테 이미 인정받았어요. 영 됐어요. 인정받았으면 욕심 조금 내려놓고 맞습니다. 야 아니 왜냐면 그 욕심이 나라를 살리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결론은 내가 김지사한테 얘기할게요. 나라 살리자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집을 챙기려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나라 살리려고 했으면 쿨하게 공로 국민들이 다 인정해. 그러면 섭섭한 마음 있어도 조금 조금 오버하고 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문재인 폭정을 막는데 대한민국 살리는데 내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것만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신도들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세요. 정광훈 목사를 욕하는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다 아시니까 역할을 이렇게 네. 하시는 황교안 대표가 처음 정광훈 목사님은 그걸 거예요. 황교안 대표를 지지 엄청 했어요. 근데 맞아요. 아 보니까 약간 좀
우유부단한 것 같고, 아, 이분한테 나라를 맡겨서 저 문재인 저 엄청난 놈들을 상대할 수 상대할 수 있겠나? 아, 좀 약한 거 아니야? 요런 실망감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실망감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예를 들어서 맞아요. 잘 못하면 대각에서. 잘 못하면 그거를 좀 아이 이거 이렇게 합시다 요런 정도 하셔야지 네. 이걸 갖다가 대체 세력으로 확 뒤집어엎으려고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오신 그 신뢰도라든가 존경과 네. 신망을 약간 좀 이거 흠집 낼 수 있다고 네. 제 감히 아, 말씀드려요. 너무 그러니까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죽이고 네. 죽이고 작해서 네. 저는 잘 될 걸로 저는 잘 될 90% 잘 될 걸로 네.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잘 될 걸로 믿는데 김영호 위원장은 요거 잘 버무려 줘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잘 네. 버무려 주는데 네. 때로는 네. 과감하게 네. 네. 이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예, 말씀드리면 예, 저도 최근에 70 넘은 어르신들, 80 넘은 어르신들이 제가 존경하는데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 예. 아, 이 잔소리의 핵심이 뭘까 그랬는데 나중에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아. 인정받고 싶어. 젊은 세대가 시즌에 이번 시즌 캐스팅인 거 알아. 근데 우리도 고생했어. 그래서 아우 아버님 어르신 최고예요. 제가 이랬어요. 어르신처럼 똑똑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처럼 애국심 있는 사람 1등. 지금요 필요한 거는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아스팔트 최고야. 당신이 이렇게 우리 이만큼 모았잖아. 최고야. 고마웠어. 땅땅땅. 이 마음을 그게 핵심이고요. 알아주면요 신기하게요 욕심이 줄어들어요. 아, 그럼요. 우리가 아까 과한 욕심이 날 때는요 인정받지 못할 때거든요. 그래서 먼저 순서는 저는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님 지도자들이 먼저 국민들과 또 그분들에게 알아주는 것부터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욕심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지역구는 어쨌든 이렇게 가지만. 비례에 관련될 때는 좀 협상 테이블과 그렇지. 논의해서 그게 신당 느낌. 어차피 지금 미래한국당 이름을 안 쓴다고 해요. 또 한국당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새로운 신당 느낌이 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 모든 그 비례 관련해서 그걸 승리시키는데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고 지금 하면요. 괜히 저기 여자친구 마음 얻으려고 야 나 너 자꾸 그럼 나 저 여자 만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서로 협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 네. 잘 될 건데 우리 황교안 대표, 정광훈 목사, 김문수 지사 네. 등등등등 믿고 우리도 희망을 믿고 네. 전 믿습니다. 네, 잘 해줄 거예요, 이분. 네. 잘 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도와주세요. 잘 해줄 겁니다. 잘 해줄 겁니다. 잘 해줄 거예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만나뵀잖아요. 네. 다 만나뵀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맞아요. 다 훌륭한 분들 조금의 의견 차이들이 있으니까 네. 잘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자, 대망의 1위는요? 네. 지역 1위? 지역 1위는요? 네, 눌러주세요. 자, 김PD 정신 차리시고요. 지역 1위는요? 네. 아, 물론 황교안 대표님 이런저런 네. 저런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잘 해주십사. 네, 이번에 이 통합이든 왜냐면 서로 같은 걸 갖고 다른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엄마는 밥 해줘서 사랑하는 거고 아빠는 돈 벌어와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황교안 대표의 여태까지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니까 승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쇄신하고 승리하고 선거 때 이지? 이거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잘은 모르시니까 이런저런 조사와 그런 보고와 거기서 좋은 판단을 한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기는 승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 데이터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달 전엔 유승민 드리면 승리한다는데 두 달 후에는 유승민 드리면 망한대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렇게 평론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사이사이사이를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그걸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요. 네. 이제 제발 통합을 하시고 또 이기는 승리 되도록 좀 더 중심을 잡고 소신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잘할 겁니다. 잘. 네. 바랍니다. 근데 그 입장들에서는 얼마나 어려울 거예요. 아우. 아니 황교안 대표 입장이 돼봐요. 아우, 전 절대 안 해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너무 일이 요구가 원래, 오지 저리 요구가 오지 이거는 조율할래네. 예, 김민태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원래 큰 기업의 CEO들이 하는 말이요. 쉽지 않아요. 예,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일을 안 한대요.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우리 아래 직원이 복사하고 하루 종일 커피 타고 뭐 바쁜데 나는 그만큼의 일을 안 하지만 대표인 이유가 뭔 줄 아냐 누가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모든 걸 책임지는 자리래요.
아, 그렇지. 저 커피 엎어도, 저 복사기 때려 부셔도, 여기 불나도 내가 내 집 걸고 내 돈으로 다 보상해야 되는 자리가 대표다. 지금 황교안 대표님은 그런 자리에 계신 그러니까, 분이고 힘들어. 대권 주자가 된다는 건 국가, 이 사실 공안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미쳤어요, 정말. 이게 미쳤어요. 미친 건데 지금 젊은 세대가 모르잖아요. 저 쇼에 넘어갔고 그나마 밝혀졌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두 분이 얼마나 좌파를 압니까? 검사로 알고 이분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면면이 알아요. 너무 잘 알지. 네. 두 분 다. 공산당이 내려올 때도 위에서 아는 분하고 지역에서 아는 이웃들이 아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두 분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때려잡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좌파는 때려잡아. 같이 때려잡아주시길 진심으로 네. 바랍니다. 네. 네. 뭐 오제도 검사, 옛날에 공산당 때려잡던 오제도 검사 있듯이 또 윤석열 네. 총장도 있고 황교안 대표, 네. 전광훈 네. 목사, 김문수 지사 다 이런 분들이 다 합쳐서 때려잡아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런 소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김신혜 씨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내주고요. 네.